그럼 니꼬레 엄마표 영어 동화책 만들었어. 오늘도 쉽고 재미있는 영어 동화책 소개 시간인데요. 와, 오늘 날씨에 딱 맞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저 색깔 좀 보세요. 예쁘죠? 바로 이 책입니다. 와, 오늘 같은 봄 날씨에 읽기 너무 좋은 버터플라이입니다. 아마 이책 작가 피터 호렉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더라고요. 색감도 예쁘고 짧고 쉽고 재밌죠? 오늘 이책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이 봄에 아이와 함께 읽으면 더없이 좋은 책입니다. 한번 가보실 건데요. 아, 저는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어요. 이책 중고서점에서 샀는데, 저봐요. 저렇게 실버로 커다란 보드 책인데요. 아쉽게도 안에 낙서가 돼 있어요. 아이가 했는지 엄마가 가르쳐 주려고 했는지 이 쉽고 재밌는 책에도 낙서를 했네요. 밑줄을 그어놨네요. 그게 좀 안타까운 단점인데요. 이해해 주시고 봐주세요. 어떤 책인지 한번 가볼까요? Butterfly, Butterfly. Written by Peter Horry. Butterfly 보셨나요? 눈치채셨나요? 이제 예 피카푸 핑크북이 북이에요. 하박국이가 핑크북 이렇게 살며시 들여다볼 수 있는 구멍이 있는 책이에요. 아이들 너무 좋아하겠죠? 곤충 좋아하는 애. 예, 우리 이제 이렇게 좋은 책 읽고 그냥 넘어갈 수 없어. 한번 어떤 내용이나 봐보실까요? 바로 Life Cycle of Butterfly입니다. 이미 이 내용 많이 알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텐데요. 버터플라이 책 읽고 나비가 되는 과정.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어떻게 되나요? Egg?
그림처럼 둥글둥글 에그를 낳습니다. 알을 낳습니다. Next 단계는 Caterpillar. 라바에 우리 그 라바 만화도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애들 잘 알고 있던데요. Caterpillar. 네, 애벌레 과정. 그리고 다음 단계는 어떤 건가요? Chrysalis. Chrysalis. 발음이 좀 어려운데요. 퓨파 과정을 성충 단계에 갑니다. 아, 성충이 아니라 다시 이것도 우리 번데기 과정인데요. Chrysalis. 퓨파 과정. 가면 그 다음 무슨 단계가 와요? 예, butterfly. 드디어 adult 성충의 단계로 갑니다. 아이들 요 과정 많이 알고 있고 아직 모르는 아이들이라면 요 과정까지 한번 짚어주시면 정말 좋은 동화책 읽기가 되겠죠? 여기서 끝날 수 없습니다. 또 가보겠습니다. 이 책의 중요한 포인트? butterfly와 moth의 차이점. butterfly or moth? How do you know? 예, 여기 잘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Butterflies are seen in the day, while moths are seen at night. 예, 주행성, 야행성 차이네요. 그리고 butterfly antennas are knobbed and long and thin. But moths antennas are short and hairy. 버터플라이는 안테나가 어떻게 됐어요? 노블, 울퉁불퉁하고 long and thin인데요. 그렇지만 모스는 아주 short하고 hairy한답니다. 그리고 when sleeping a butterfly closes its wings, but a moth doesn't. 잘 때는 버터플라이는 날개를 접고 자지만 모스는 쫙 펴고 그대로 잔답니다. 이 책, 이런 내용 한번 더 한글로 정리해봤습니다. 잘 나와 있죠? 앉을 때 모양, 아까 잘 때라고 했는데, 날개를, 나비는 접고, 나방은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더듬이 모양, 나비는 선형이나 곤봉형이고, 나방은 안테나형입니다. 빛의 보이는 성향, 나비는, 모이는 성향, 빛의 모이는 성향, 나비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이지 않으며, 나방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입니다. 행동 성향, 대부분의 나비는 주행성, 대부분의 나방은 야행성입니다. 예외는 있겠지만요. 아, 정말 좋은 포인트 넘고 짚고 넘어가네요. 예, 요 포인트까지 해주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단계네요. 그치만, 또 있습니다. 예, insects and bugs 제가 또 준비해봤는데요. 혹시 아이들 insect bug에 관심 있는 애들 이 부분 다 알고 있나요? 모르면 엄마가 공부해서 알려주면 되지요. 곤충주둥이. 뭐 입인가요? 입 어떻게 말해요?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지 한번 가보실까요? 곤충주둥이? proboscis, proboscis. 버의 광세가 있어서 proboscis입니다. 발음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몰랐다면 엄마도 배우시고 아이도 잠깐 말을 해주면 되는데요. 저도 몰랐던 단어예요. 우리가 이것까지 뭐알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알아두세요. 그냥 알기만 하셔도 돼요. 애들한테 꼭 아니어도. 그래도 어디서 나오면 proboscis, proboscis 알아두시면 엄마도 도움이 되겠죠. 아이도 도움이 되고. 더듬이 많이 알고 있죠. filler 아니면 antenna야. 안테나인데요. 두 개일 때 복수는 antennae라고 배웠는데 아까 그 책에서 moth and butterfly에서는 antennas, s도 붙였네요. 처음 봅니다, 그렇게. 예외도 있겠죠, 뭐. 안테나, 안테니, 필러. 눈, 날개, 다리. 어떻게? 우리 바디 파츠, 인섹트의 바디 파츠, eyes, wings, leg. 중요한 포인트죠. 저또 말씀드렸죠. 가슴, 배. 우리 가슴 뭐예요? thorax. 이미 제가 이거 thorax 개미 책 나올 때 말씀드렸죠? head, thorax. 그 다음 뭐예요? abdomen, 복부, 배. head, thorax, abdomen, legs, wings까지, insect의 main parts죠. main three parts 하면 head, thorax, abdomen. 개미책에서 말씀드렸으니까, there is an ant in Anthony하고, hey, little ant. 꼭 보세요. 정말 재밌는 책입니다. 요 부분, 개미에 대한 body parts 짚고 넘어갔지요. 애벌레, 요번에 하면서 다 알았죠? caterpillar. Caterpillar, sorry. Caterpillar에 cat가 들어가 있네요. 고양이가? 제가 이거 앤서니 얘기할 때, 앤티 얘기할 때 말씀드렸고요.
캐라필라, 저도 사실은 영어 동화책 시작하기 전에는 몰랐던 단어예요. 어째 이 단어를 모르고 살았을까요? 영어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계속 관심 가지고 인생 동안 살았는데도 캐터필라, 아이 얘기라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동화책 시작하면서 첫 단어로 알게 됐네요. 쇼킹했습니다. 왜 내가 이것도 모르고 살았지? 그렇지만 배우면 됩니다. 늦게라도 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번데기! 바로 아까 나왔죠? 라바, 퓨파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말로는 그대로 또 번데기인데 다음 단계죠? 크라이슬레스, 크라이슬레스. 예, 번데기 과정, 집 짓는 과정. 그리고 바로 성충의 단계, adults, adults라고 하기도 하지만 adults. 이렇게 인섹트까지 또 한번 짚고 넘어갔네요. 어떻게 바디 파츠 하면서. 어떻게 도움이 되시는 것 같나요? 저또 준비했어요. 인섹트의 종류 한번 가보실까요? Mosquitoes, termite, firefly, earthworm, centipede, cricket, slug, cicada, wasp, scorpion, grasshopper, fly, flea. 아, 왜또 넘어가냐? cockroach까지요. 저 중에서 모르시는 거 있나요? 모스키도 넘어가요. 모기, 모스 모기 비슷해서 저는 그렇게 알려주고요. 터마이드, 제가 개미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흰개미, 파이어플라이, 바로 반딧불이죠. 쉽네요? 파이어플라이. 아우, 이 쉬운 게요. 한동안 제가 파이어플라이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 다녔는데 한동안 또안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파이어플라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거 뭐지? 그거 반딧불이 영어로 뭐지? 뭐지? 아, 정말. 아, 어쩌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영어는 꾸준히 하셔야 돼요. Earthworm, 지렁이, worm이라고도 하죠. Slug, 민달팽이. Centipede, 지네예요, 지네. Cricket, 귀뚜라미. Cicada, 뭘까요? 바로 우리 여름에 시끄럽게 울어대는 뱀입니다. Cicada. Wasp, 말벌. Flea, 제가 앤서니, 리오 리오니의 앤서니, 아유. 왜 자꾸 말이 꼬여요? 리오 리오니의 책, 플리 책 읽어드렸죠? 정말 재밌으니까 읽어보세요. 벼루, 쬐끄만 벼루, 코크로치, 제일 싫어하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코크로치. 바로 바퀴벌레, 그라스호퍼, 배짱이, 뭐죠? 그라스호퍼, 우리말 배짱인가요? 메뚜기죠, 메뚜기. 스콜피언? 사마귀. 아이고, 사마귀래. 사마귀 나와요. 아이고, 사마귀 어디 갔지? 나왔었는데. 사마귀, 제가 이거 수정하다가 없어졌네요. 사마귀 바로 멘티스예요. 멘티스, flying mantis. 이렇게 말하는데요. praying mantis. 바로 기도하는 것처럼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멘티스, praying mantis. 이렇게 말하는데요. 멘티스도 알아주세요. 아, 저 이거 좀 수정 좀 봤더니 이렇게 없어졌네요. 어느 순간. That's, 어떻게 도움이 되시는 것 같나요? 오, 또 있어요. The tiny seed. 바로 에릭 칼, 그 유명한 분이신 분의 책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The Very Hungry Caterpillar라는 책은 에릭 칼 분의 책 중에 대표적이죠. 아이들 너무 많이 읽고 또 한글책으로도 나왔던데 영어책, 동화책 할때또 기본이죠. 그 에리칼 분의 타이니 시드는 좀 글밥이 많은데요.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에요. 조그만 씨앗에서 점점 날아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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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다란 이렇게 꽃이 되기까지의 역경을 이겨내는 타이니 시드에 관한 것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Planting a Rainbow by Louise Alcott 분의 책은 제가 정말 처음 시작할 때저 책을 샀는데요. 아주 초창기에 샀는데, 어려운 거예요. 이 책이. 글밥도 안 많은데, 색은 컬러풀하고 7갈 무지개색으로 너무 책은 예쁜데, 왜 쉽지가 않죠? 바로 우리가 플랜팅을 안 하기 때문에, 심기를, 꽃씨 심기 이런 걸잘안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몰라서. 아, 거기 bulb, 알뿌리 같은 거 해서 씨 종류가 다 나오고 하는데도요, 저는 조금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초창기. 지금 보면, 아, 이런 책이었지, 이쁘네 하면서 보는데, 그때는 왠지, 모르는 꽃들 이름도 많고 해서 어려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도 아주 예쁜 책. 이 봄에 한번
읽어보실 만한, 아이와 함께 읽어보실 만한 책이어서 제가 이렇게 권장도서로, 연계도서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와, 도움이 되셨나요? 저 진짜 오늘 흥분돼갖고 많은 걸 준비하고 주말 동안 좀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 이미 내용은 다 제가 자료로 갖고 있던 것이었는데, 다시 손보기가 그렇게 힘드네요. 손보는 것도 참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 이렇게 오래 준비했으니까, 구독 눌러주고 주시고, 다음번에도 더 좋은 책으로 만나 뵙고, 더 좋은 정보로 만나 드릴게요. 빠이!